야, 시끄럽고. 야, 야, 우리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그 니들은 상추랑 깻잎 씻고 그 밥솥에 밥 안 치고. 너 그릴에 불 피울 줄 알아? 아, 당연하죠. 그럼 넌 그릴에 불 피우고 난 고기를 사올게. 알겠지? 자, 이동! 자, 이동! 상추 세제로 씻어야 되냐? 아니지 않냐? TV에서 세제로 씻는 손좀 본 것 같은데? 일어나! 뭐야! 아, 이거 분리되네? 어, 진짜? 와, 난 그 정도는 아는데. 그럼 너 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알아? 다섯 명이니까 다섯 그릇 넣으면 되겠지. 오, 오, 역시 전교 1등! 쌀은 여주가 유명하지. 부자기도 유명하고. 아, 2번! 야, 야, 뭘 어떻게 입길래 이래? 형, 화력장이죠. 자꾸 멍하니 문제. 야, 빨리 장작 빼. 저거 고기 구울했더니 진짜 다 태울라. 어! 야, 이거 어, 빨리. 자, 야, 잠깐만. 이거 왜 안 꺼져? 너 이거 안 꺼져요. 근데 뭐 거의 내가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이거 왜 네가 한 거야? 내가 레시피를 알려줬어. 야. 이게 뭐야? 대체 몇 인분을 한 거야? 5인분을 했는데? 5인분? 오, 5인분. 5인분? 설마 저 그릇으로 계량 한 거야? 응. 야? 어, 아닌가 보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거든. 어, 전교 1등 안 본다 했네. 말씀된 거 아니야? 아까 밥 맛있던데. 지웅아. 야, 중아. 왜 불을 실컷 피워놓고 후라이팬에다 굽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그럼 어디다 구워? 야, 상추에서 세제 냄새 나는데? 어, 진짜? 언니! 세제 냄새! 세제 냄새야! 세제로 씻었어? 아니야? 먹어. 어, 벌레! 봐봐. 어? 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동작 그만! 어! 와, 와. 야,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야, 너네는 아직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너넨 아직 금수야. 금수가 뭐야? 몰라. 짐승. 전부 평상에 앉아있어. 자, 이제 먹어. 와!